여기에 도토리 양주짬 버섯이 나는 자리거든요. 이 자리가 양주짬 버섯 찾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. 여기 한 곳이 나는데 지금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버섯 하나 찾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. 낙엽을 살살 걷어내면서 여기 보이시죠? 도토리 껍질 여기에 여기 땅속에 묻혀가서 여기서 버섯이 나와요. 보면은 자 껍질이 있는데 지금 있고 있고 아직 양쪽 버섯이 안 나왔네요. 나오면은 여기 사포트가 있거든요. 이쪽으로 하고. 아직 나올 시기가 아닌가 봅니다. 오늘 다시 찾아야겠어요. 이런 거 제가 요거 여기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의 뭐 싹 묻어놓습니다 항상. 다시 여기 덮어놓고 내년에 4월달쯤에 다시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. 항상 여기서 재밌게 구경하는데 오늘 아직은 너무 빠른 것 같아요. 자 그럼 또 딴 데로 가볼게요. 아, 이거 샘플 좋은 거 있네요. 뭔데요? 석회 돌기, 이거는 석회 돌기 고약 보세요. 샘플이 아주 좋네. 자, 가다 보니까 어제 산행에서 잠깐 봤는데, 이거는 상태가 좋아가지고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여기 이제 석회 돌기 고약 버섯. 그 페인트 칠해놓은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 두께감이 좀 있어가지고, 어제 그보다는 상당히 저 보기가 좋네요. 자, 산에 가시다가, 뭐, 저, 페인트 칠해놓은 것처럼 허연 게 보이면은 석회 돌기 고약버섯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또 가볼게요. 난 이 산이 너무 좋아. 난 별로 다니지도 않고. 나 여기다가 그래. 텐트 치고 살고 싶어. 이거 또 봤어, 여기. 이쁘게 붙어 있네. 예, 예, 여러 개 붙어 있네. 예, 여기는 예. 뒷면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. 네. 예. 안경 한번 쓰고요. 네, 예. 예, 구멍이 아주. 미세하게 짜잔하죠? 예. 확대해보면 육각으로 보입니다. 아, 육각? 예. 근데 이름이? 가는 육각 구멍버섯. 가는 육각 구멍버섯. 그러면 굵은 육각 구멍버섯도 따로 있나? 그거 한번 만들어봅시다. 아, 뭐 찾지는 못했어요. 아, 일로 이사 올래. 너무 좋아. 이게 식독불명인데. 식독불명. 네, 요 특징이. 위에 털이 없이 이제 가시 맨질맨질하고. 이거 큰 거 한번 따도 한번 보여주지. 맨질맨질. 예. 위에 보면은. 예. 광이 나죠? 바짝바짝. 태모이가, 태모이가. 태가 두 개가 있네. 요런 거는, 요 상태로 비슷한 거는 많아요. 아. 뒤를 딱 뒤집어보면은, 어머나, 이쁘다. 아, 이쁘지요? 예. 엄청 이쁘지요? 애들 그 놀이터 같아. 예. 요 구멍이 확대해보면은, 예. 육각으로 돼 있다. 육각으로. 아. 거리 생겼다 보면 되고. 그래서 육각. 예, 가는 육각 구멍버섯. 또 그리고, 굉장히 얇아요. 엄청 얇아요. 예, 얇지요. 예. 무게도 많이 가벼워요. 크기에 비해서. 무게를 거의 못 느끼는데. 예. 다른 버섯은 약간 무게감이 있는데 무게감이 없어요. 얇고 굉장히 얇고 끝이 날카롭고 무게 가볍다. 가는 육각 구멍버섯. 예, 예. 근데 요것도 뒷면이 구멍이 상당히 이쁜. 여섯 개로 모양으로 돼 있다. 육각형 모양이다. 예, 고려하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육각 구멍. 가는 육각 구멍. 물어보시는 거 있죠. 식독불명입니다. 네. 미리 말씀드렸어요. 네. 안 무겁게. 예. 그래도 이 산이 너무 좋아. 또 가. 그럼. 또 있을 것 같아. 또 가지요. 네. 일로 가. 일로. 아이고, 이뻐라. 찾았다. 뭐 있어? 장난이 불러쳐요. 어디? 그렇잖아요. 거기 있어요? 구멍 속에 딱 숨어 있잖아요. 요거 보러 온 거야? 예. 장난이 거기 뭐 있어요? 어. 장남이 불러쳐요, 하렵수에. 찻잔 속에 태풍이란 말 들어봤죠? 예. 나무 속에 보석. 아, 이거 뭐예요, 이거? 장남이 불러쳐네요. 장남이 불러쳐. 예, 드디어 하나 보셨습니다. 좋아하시는 거. 하렵수인데? 예. 하렵수가 이제 밑동이 썩고. 썩고. 옆을 때는 살아있고. 살아있고. 그 상처난 부분이라고 봐야죠. 상처난 부분. 얘가 자라면은 결국 이 나무도 얼마 못 가 죽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 얘를 살릴 것인가? 얘를 살릴 것인가? 선택을 하십시오. 나만 살래 그냥. 근데 이 잔나비 불로초하고 예. 일반인들이 구별하기 힘든 게 말굽버섯이거든. 말굽하고.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. 이게 예. 구분하기가
근데 육안으로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보면은 대부분 표가 나요. 예, 예.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헷갈려. 헷갈리는 게 많아요. 예, 예, 예. 주워도 봐도 어? 예. 뭐지? 싶을 정도로 헷갈리는 게 있는데 요거는 예. 요거 따야 설명이 가능한데. 아 그래요? 예. 어떻게 하죠?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채취가 목적이 아니고 설명이 목적이니까 한번 따보시죠 뭐. 예. 따서 설명을 좀 오늘은 오우 잠깐만 이거 안 떨어진다. 어. 잠깐만요. 이게 그 오늘 말구보고 우와 됐다. 말구보고 네. 잔나비가 아, 확실히 상태 아주 좋네요. 아우 기네. 자 그러면은 예 산에 가서 뒷면을 봤을 때 예. 말구 잔나비 예 확인할 때는 잔나비는 네 싹 긁어봐요. 예 상처가 나. 갈색 보이죠. 예예 예. 갈색 여기 있어요. 갈색으로 변합니다. 아 자 요거만 봐도 대부분 알 수 있어요. 그러면 말구분 네 요렇게 안 변하죠. 요 색깔로 요 갈색으로 안 변하죠. 안 변하고 예. 딱 변하게 뭐 선명하게 보이잖아요. 아 그러네. 자, 네. 근데 사진으로 물어볼 때 예? 이렇게 상처를 내고 물어본 사람 없어요. 그건 딱 찍어보내니까. 그렇지. 예. 그럴 때는 또 저 전화를 하셔가 뭐 예. 문자를 하시거나 예. 혓바닥을 대봐요. 혀를 대본다. 쓴맛이 쓴맛이 나는 게 많이 납니다. 많이. 아 잔나비 예 많이 나. 잔나비 불러주고. 예. 그럼 말굽은 쓴맛이 안 나네? 아, 좀 덜 나죠. 약간 나요. 아, 약간 나요. 근데 이거는 쓴맛이 굉장히 강합니다. 근데 이 모양도 좀 다를 것 같은데, 말굽하고? 윗면을 보면은, 네? 그, 저쪽에 잔나어죠. 말굽 쪽은 회색빛이 나요. 회색. 예, 요거는. 약간 밤색. 연한 밤색. 예, 예 밤색빛 나고 또 붉은빛. 예, 붉은빛. 그런 형태 나는데. 붉은. 사진은 찍으면은, 그 빛의 양에 따라서 틀립니다. 그래서 아. 사진을 보면서 그래서 힘든 겁니다. 그럼 뭐 그 정도만 하면은 혓바닥 대고 네, 제일 정확하고요. 제일 정확하네. 그 한참 대고 좀 써요. 그렇게 판단을 쌀쌀한 맛이 나네. 아 그리고 요게는 그 저 약성으로서 네? 간 있죠. 간 쪽이 좋은데 간 쪽에서도 간염. 간염. 네, 간염 뭐 보균자 이런 식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어요. 이 잔나비 불로 쪽은. 예, 예. 근데 여기가 좀 남아있는데 요거는 이게 종균이 살아있는 거죠 지금? 아니요 포자는 여기서 떨어져요. 여기 하얀 부분. 아 여기서?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그럼 이건 뭐예요? 얘는 지금 몸체. 몸체. 네, 붙어있던 예. 자실체. 아. 자 또 올라가 봅시다. 뭐요? 순간 접착제. 그 옆에다 살짝 두고 가시죠. 아 여기 산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괜찮습니다. 네. 가져가시고 오늘은 네. 산주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요거는 가서 이따가 차 끓여 먹죠. 아 뭐 그러죠. 네. 자 올라가시죠. 저는 버섯 채취를 참 안 하는 편인데 마음이 아픕니다. 아유 오늘 차 한번 끓여 먹죠. 네. 뭐 저 옆으로 가시죠. 옆으로요. 예. 네. 네. 아니 말굽이 네. 회색빛 예. 네. 그리고 잔나비 블로처는 연한 갈색, 어. 그리고 잔나비 버섯은 좀 진한 고동색. 이 정도 되나요? 모양도 달라. 근데 잔나비 버섯은 침엽수에 나는 거는 검은색이 많이 나요. 검은색? 예. 희귀한 버섯, 골든 뭐 브레인요? 골든 브레인. 골든 브레인 뭐 이런 뭐라 있더라. 골든 브레인 공개하면 안 됩니다. 그건 너무 특이해갖고. 예. 나중에 한번 찍고 예. 그때 한꺼번에 딱 공개를 하는 게. 아 그래요? 예. 제가 자료를 봤잖아요. 예. 아 정말 특이한 버섯이에요. 정말 특이한 버섯. 예. 그럼 오늘은 멘트를 뭘로 가? 뭘로 가다니요? 아 오늘 뭘? 그 설명. 어떤 버섯 설명? 골든브레인 없어요 여기 여름이 나는 거예요. 아 지금 있다니까요. 이때니까 지금 그거 지금 있다고요? 내가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. 그거, 아 지금 골든브레인 머신은 보러 가는 거예요? 응. 일단 가서 보시죠. 왜 이름이 별명이 그렇게 젖었는지. 지금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. 별명 누가 줬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. 달래라 장TV. 제가 지금 별명이잖아요. 어. 일단 보러 가시죠. 그거 보러 가는 건데 왜 갑자기 예. 그래? 아 나는 여름에 난다. 어. 여름이 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나는구나. 그래도 멘트를 어떻게 칠까 지금 네가 그 이렇게 하지 말래니까. 최초니까 우리가 최초니까. 우리가 예. 최초니까 이름 우리가 짓자고. 아니요 목과 속이 있는데 그거 맡아야 될걸요.
그냥 별명을 지어놓으면 모를까? 일단 별명부터 지어놓 네. 별명은 또 뭐 피디님 지났으니까. 가자. 오케이. 그새 다 사라졌구나. 어디 갔나? 사라졌어? 아니요. 여기도 나무에 붙었는데. 아, 여기 있네요. 여기 있어요. 저기. 예. 광산에. 예. 금맥 본 것 같아 지금. 노란 게요? 예, 이쁘죠? 아주 노란 게 금 색깔이 나는데. 그 제가 예. 여기 오면서 지금 4년째 이걸 계속 보고 있거든요. 아 이거를? 네, 근데 아직까지 이름을 찾지를 못했어요. 아 그럼 아직 없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? 네, 이름이 없어요. 그리고 버섯 좀 아시는 분들한테 여기저기 사진을 보내고 물어봐도 전부 다 모르더라고요. 아, 처음 본데요. 그 제가 이제 비 올 때 그 또 네. 이슬 많이 내린 날 네. 보면은 여기 탱글탱글해요 또. 아 그래요? 네, 꼭 뭐랄까 고무질감? 아, 젤리. 제가 사진 봤을 때 젤리 같더라고요. 젤리. 네, 젤리. 젤리. 네, 탱글탱글한 게 희한해요. 아, 그리고 여기 또 지금 쪼그려들어서 근데 올라왔을 때 보면 바깥이 테두리가 흰 털이 하얗게 확실하게 하나하나 해가 표시했죠. 표현하나요? 근데 지금 그러면 잘하다. 이런 이 버섯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초로 발견된 거네. 그건 모르죠. 그거는 다른 사람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. 못 찾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한 4년 동안 아직까지 이름을 못 찾았고 버섯 좀 아시는 분들도 무엇인지 모르고 제가 봐서는 몰랑몰랑하고 감촉있는 게 아마 모기 쪽. 모기? 예, 황금모기나 뭐 이런 쪽. 몰랑몰랑하고 감촉있는 게 아마 모기 쪽. 모기? 예, 황금모기나 뭐 이런 쪽. 아... 그쪽이 예상만 할 뿐이죠. 뭐. 그쪽에 가깝다? 예. 그 뭐 우리가 이걸 이름을 찾아 붙여주는 분류가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연구할 뭐 그런 시스템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든지 우리 그 저 PD님 이름 별명, 이름이 아니고 별명. 네. 뭐라고 했죠? 황금 브레인 머신. 아, 골든 브레인 머신. 네. 우리끼리는 다 이거 보면은, 네. 아, 골든 브레인이다. 네. 그렇게 보게 하죠. 황금 내다. 예. 네. 네. 그래도 이거 제가 이거 한 개를 갖다 뜯어가지고 이래 했는데, 자루가 어떤 건 또 길게 나무 속으로 자루가 있어요. 희한하게. 그 사진도 아마 저한테 있을 겁니다. 아 그래요? 네, 그것도 나중에 네. 보여드릴게요. 그래요, 감사합니다. 아, 좋은 거 봤습니다. 골든 브레인 머시로. 예. 네. 아니, 버섯 이름 왜 이름 들어요? 골든 브레인 머시라? 머시라. 자, 아이고 좋은 거. 아이고 아침부터 자, 좋은 거 봤습니다. 자, 그럼 여기로 해가 자, 다시 저 아래로 가. 여기도 숙주목이 네. 있긴 있는데. 아,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네. 나무가 네. 송진 많이 나온 나무 뭐 일본 뭐 무슨 나무라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. 예, 예. 이런 숲에는 버섯 하러 가지 말아요. 버섯 아, 없습니다. 없구나. 있으면 무조건 피해 딴 데 돌아가요. 그러면 저 송씨하고 진씨는 버섯 찾으러 다니면 안 되겠네. 오, 카트 폭탄. 골든 브레인 머시룸. 별명 누가 졌는지도 말씀해 주세요. 달래라 장티디. 제가 지금 별명이잖아요. 어. 이름 우리가 짓자고. 아, 창피한데.